구경하고 싶다는 말에 해족 할아버지는 흔쾌히 응해줍니다. 과거 실크로드를 주름잡던 아라비아 상인들의 후손이기 때문일까요? 해족은 상공업이나 무역에 많이 종사하는데 칭하이성의 상권을 잡고 있다고 할 정도. 동충하초를 사고 파는 거리입니다. 칭하이성 동충하초는 중국에서도 으뜸인데요. 곳곳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허술하게 비닐봉투에 담겨 있지만 가격은 엄청난데요. 그만큼 흥정도 요란합니다. 지금 안에서 거래를 하는데 지금 200원, 300원 갖고 다투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램당 200원이냐 300원이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3,800m가 넘는 고원지대에서 자라는 동충하초. 약용버섯으로 예부터 중국에서는 동충하초를 인삼, 녹용과 함께 3대 보양제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싼 거랍니다. 이게 좋은 제품은 요 길이 긴 거, 이렇게 긴 것이 비싸고 좋은 거고요. 이렇게 짧은 것은 좀 싼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겨울에는 이게 요 밑부분에 이거 벌레, 이게 추로 있고요, 누에처럼. 여름에는 이렇게 풀이 납니다. 동충 하초, 동충 하초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거래가 한창인데요. 동충하초는 잘 건조되고 크고 굵직하면 무조건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전부 워낙 고가라 팔리기는 할까 의아했는데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은밀하게 원하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티벳 사람들처럼 소매 속 흥정. 하지만 거래 불발. 가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맛이라고 다시 거래 시작. 결국 판매 완료. 품질을 선별합니다. 잠시 해족의 일상을 보았는데요. 낯선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 칭하이성 소수민족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다양한 소수민족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단갈고성을 찾았습니다. 티벳 고원과 황토 고원이 연결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해발 고도의 높낮이가 교차하는 곳으로 고산지대의 티벳 사람들이 내륙의 중국인들과 교류를 위해 모이는 곳이었답니다. 예전에는 시닝보다 큰 도시였고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와도 거래할 만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차나 말을 주로 무역해 차마 상도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식당 광고며 뭐 이렇게 음식점이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청대 중기 때부터 유행했던 겁니다. 지금도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가 거리에 있던 상점 안내판들입니다. 지금의 건축물은 명나라 때 재건돼 옛 칭하이성의 문화와 풍습, 공예와 악기까지 그대로 체험할 수 있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소수민족들의 삶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소수민족들의 전통 공연. 칭하이성에 사는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춤이었습니다. 늘 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기는 사람들. 과거 티벳 민족의 땅이었던 이곳. 민족도 종교도 다른 소수민족들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술과 신앙이 조화된 삶의 모습 때문 아니었을까요?